존경하는 내의 개빈 그리고 호남 향후의 회원 여러분, 연초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6년 2월 5일 호남 향후들 비롯해서 각 지역 향후 회원 및 귀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6대 회장 이 취임식에서 조시영 36대 회장은 지난 35년여 동안 호남 향후회가 진행한 사업들을 계승해서 보다 알찬 사업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가족 호남 향후회가 제36대 조시영 회장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한다. 2016년 제36대 호남 향후회 회장에 취임하는 조시영 회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21일 미주 한인들이 언어의 불편 없이 보다 안락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의과대학교 화순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화순병원의 미주 진출을 돕기로 했다. 오늘 남가주 호남 향후회와 전남 화순 병원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전남 화순병원이 미주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서로가 협조해서 우리 호남 향후의 교민들이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잘 나갈 것입니다. 한편 이번 호남 향후회와 MOU를 체결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화순병원 국제협력팀 김인영 팀장은 앞으로 호남 향후회와 협조를 통해서 미주지역 한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향후들의 친선과 본국 향후화의 유대광안을 위해 자랑스러운 호남인상을 제정하고 있는 호남 향후회는 새해 새로운 출범을 다짐하는 조시영 회장이 특히 한국의 기부천사로 알려진 국보 디자인 권성성 회장을 선정해 새해 1월 8일 자랑스러운 호남인상을 수여함으로써 이 상에 품격을 높이고 권 회장의 사회봉사 활동을 미주 지역에 심도록 함으로써 보람있는 첫 출발을 했다. 조시영 회장은 특히 그동안 고향의 모범 청소년을 초청해서 열흘간의 미국 체험을 시키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을 보다 알차게 만들어 미국을 찾는 고향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시영 회장은 지난 1981년 출범한 남가주 호남 향후회의 초대 회장과 2대 회장을 역임하며 첫 사업으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봉사 활동의 기틀을 닦아놓은 차정환 초대 회장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해 시작과 함께 도약의 발판을 놓은 조시영 36대 회장의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